들어오니까. 안녕, 연우예요. 오랜만에 뚝딴발로 겟레디를 찍게 됐네요. 바이오힐보 더마패드. 저는 보통 스킨 대신해서 이렇게 패드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피부 진정시키기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압출 같은 거 간단하게 하고 살짝 올려놓으면 붉은기가 좀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레드투레드 센스티브 크림을 사용을 할게요. 사실은 제가 원래 라네즈 제품을 정말 잘 써가지고 그래서 기초는 좀 쉽게 안 갈아타고 있었는데 완전 한국인 맞춤 안티폴루션 제품에다가 또 여름철 수분크림으로 사용하기도 좋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한번 써봤는데 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약간 젤타임 느낌의 크림은 정말 잘 안 쓰거든요. 좀 안 맞는다고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 제품 좀 신기했던 게 좁쌀 같은 거 뾰루지 약간 조금 올라왔을 때 밤에 바르고 자면은 다음날 뭔가 이상한 게 좀 진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이상하게 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뭐지 하면서 좀 테스트 중인 제품입니다. 이 선크림은 헤라 썬미크인데 이거 얼마 전에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에어리 썬미크라서 되게 얇고 착 감기는 질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줄게요. 약간은 좀 벨벳 텍스처로 마지막에 남듯이 발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지성분들, 복합성분들 사용했을 때 되게 부담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좀 듭니다. 제가 간만에 예전에 쓰던 카메라를 다시 꺼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카메라가 좀 잘 잡아내더라고요. 피부 표현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선크림은 이렇게 얇게 두 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발랐어요. 제가 지금 단발한 지는 거의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익숙한데 영상으로 겟레디, 단발 겟레디는 너무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은 쿠션을 이거 두 제품 좀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라네즈 네오 쿠션 이후로 좀 잘 쓰는 쿠션. 이 자빈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제가 겨울에 한번 쓰고 너무 좋았는데 쓴 지 얼마 안 돼서 잃어버렸다가 어제부터 다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고민이 되는데 오늘은 얘가 21호 원베이지 컬러인데 되게 밝게 피부 표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얇아요. 네일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픽싱이 잘 되다 보니까 그게 더 얇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얘도 두께감 같은 거는 없게 발리는데 얘는 좀 약간 세미매트? 글로시한 표현이 어느 정도는 나는 제품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잘 썼던 이유는 아무래도 좀 지속력이지 않나 싶어요. 되게 예쁘게 무너져서 무너진 티가 난다기보다는 그냥 좀 벗겨진 느낌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쿠션 써봤을 때는 근데 이 정도면 좀 베스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커버력 같은 경우도 되게 뛰어나고 톤업도 확실하게 되는 제품이라 저는 좀 그래도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반쪽만 발라서 보여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표현은 원래 내 피부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우면서도 확실하게 피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요즘 손이 자주 가요. 그리고 메포 파우더로 요철 커버를 해줄게요. 요거 파우더가 보송보송해지는 건 당연한데 요철을 잘 숨겨줘요. 그래서 요즘 저의 엄청난 필수템입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 단발 치고 나서 삶의 질이 확실히 올라갔어요. 저의 단발을 기다려주신 분들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냐면 인스타 뭐 스토리, 몸을 같은 거 하면은 단발 계획 없냐라는 질문이 좀 많았었거든요. 눈썹은 롬앤 제품을 쓰겠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가 또 다시 단발을 할 거라고 저조차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요즘에 저의 이미지가 되게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머리가 워낙에 탈색모랑 뭐 염색을 반복한 머리라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스타일링하는 것도 너무 귀찮고 제가 붙임머리를 한 2, 3년 정도 계속하면서 기른 머리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고데기를 안 하면 완전 빗자루 같고 또 고데기를 하려면 머리 또 바싹 말리고 막 이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진짜 오래오래 고민을 하다가 잘랐는데 완전 만족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머리 자르면 바로 후회하고 친구들한테 왜 안 말렸냐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도 후회는 전혀 없고 너무 편하고요. 그냥 지금 제 이미지가 저는 이제 좀 다시 마음에 들어진 것 같아요. 또 이래놓고 언제 변할지 몰라. 근데 당분간은 머리를 기를 생각조차 없습니다. 스타일링하는 것도 너무 편하고 그래서. 오늘 사실 섀도우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레오제이님과 아이티드의 합작이죠.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한 느낌이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이 제품 사용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가장 뽀얀 톤으로 눈 베이스를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요즘 진짜 색조 제품이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 엄청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매년 느끼는 거지만 매년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여기 세 번째 컬러 있죠? 이걸로 그냥 눈두덩이에 컬러를 한번 올리고요. 이거 되게 폭신한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 이 컬러로 눈 음영을 그냥 전체적으로 깊게 만들어주도록 하죠. 저는 오늘 제가 어디 가는지 궁금하시겠죠? 아닌가? 뭐 사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블리 리켄데코스나 오프레이지아 같은 경우도 여름에 쓰기에 되게 라이트하고 향기로워서 좋은데 원래 약간 그런 계절 바뀔 때 향수 하나씩 사줘야 되는 그런 이상한 고집병이 있어가지고요. 그거 사러 백화점이랑 뭐 어디 매장 같은 데좀 가보고 그러고 카페 잠깐 들려가지고 프렌치 토스트를 먹으려고 해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먹어본 토스트 중에서는 제주도에서 먹었던 시리얼의 프렌치 토스트가 가장 가장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비슷한 토스트를 찾으려고 많은 곳을 가보는데 아직 그 시리얼만큼의 특유의 그 바삭 달콤 달고나 맛이 나는 그런 프렌치 토스트 못 봤어요. 되게 보통은 다들 촉촉하고 달달한데 거기는 진짜 시리얼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무튼 예전부터 이 정도면 좀 시리얼이랑 막 비슷하겠다 싶어서 좀 찜해놨던 카페가 있어가지고 저보다는 조금 더 모브 톤이신 분들이 사용을 하면 훨씬 더 분위기 있게 소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완전 핫템이죠. 투쿨포스쿨 프로타주로 저는 여기 애교살 그리고 오늘은 포렌코즈 아이라이너를 사용을 할게요. 제가 블러셔 저번에 포렌코즈 쓰고 이게 단순 SNS 광고템이 아니라 제 틴으로 좋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약에 블러셔를 만약에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포렌코즈 진짜 완전 강추를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포렌코즈 블러셔 잘 쓰고 나서는 다른 제품도 이렇게 써보는데 여러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이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물, 유분, 눈물까지 프루프여가지고 여름에 번짐 걱정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발색이 진짜 또렷하고 진해요. 제 지금 바른 컬러가 브라운인데 점막도 엄청 잘 채웠고 올프루프에다가 완전 또렷하게 발색이 되니까 여름에 번짐 걱정 없이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인생 마스카라를 여러분 찾았잖아요. 스토리로 종종 공유를 하긴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에스쁘아 제품도 되게 깔끔하고 얇게 발려서 좋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하염없이 길어집니다. 일단 제 속눈썹 같은 경우는 애초에 되게 빈약하고 길이감도 좀 짧은 편이에요. 그쵸? 바로 요거 웨이크웨이크 롱앤컬 마스카라인데 제가 이거 너무 좋아서 스토리에 공유를 했을 때제 친구도 이걸 잘 쓰고 있더라고요. 일단 엄청 깔끔하게 발리는 거 보이죠? 그리고 몇번 손도 안 대는데 이렇게 속눈썹을 붙인 것 마냥 표현이 됐어요. 덧바를 때는 굳이 뿌리서부터 바를 필요도 없고 마스카라에 붙어있는 요 섬유질을 끝에만 문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끝에 길이가 자연스럽게 또 연장이 되겠죠? 와,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예쁜데? 진짜 제가 마스카라 이렇게 대놓고 꽂힌 게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다 약간 평균 이상이었을 때 되게 괜찮게 썼는데 이거는 미쳤어. 그리고 오늘 립도 이렇게 포렌코즈 제품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요즘에 제가 발견한 엄청난 조합이에요. 뮬리 컬러부터 발색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베이스 컬러라서
부담 없이 발라주시면 되는데, 포렌코즈 틴트는요, 바를 때 일단 립을 엄청 건조하고 이물질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얘네가, 이 타투 틴트가 발색이 진짜 오래가고 지속력이 좋은데, 착색을 예쁘게 하려면 입술 자체에 아무것도 안 발라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양을 많이 덜어내주세요. 저는 지금 손등에 많이 덜어냈고요. 최대한 적은 양으로 입술에 좀착 감길 수 있게 만들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뮤트, 모브한 톤으로 베이스가 되게 차분하게 가라앉아요. 제가 좀 완벽한 모브톤이었다면 저는 이거 단일 색상으로 끝냈을 것 같은데, 또 여름이고 저는 또 라이트 톤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발색이 좀 화사하게 올라올 수 있는 컬러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제가 고른 거는 뱅쇼 컬러예요. 이거 완전히 그런 쿨톤 재질이고요. 좀 쨍한 핑크빛이 살짝 들어가 있는 뱅쇼 컬러인데, 이 뮬리를 베이스로 두고 뱅쇼를 발라주면 이게 미세하게 약간 퍼플톤이 아주 살짝 보이면서 여쿨라이트한테 안 예쁠 수가 없는 톤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완전 가볍게만 발라도, 오, 뭐야, 색감 되게 라이트하고 예쁘죠, 지금? 대신 요게 틴트에 한 번에 묻어나온 양이 제가 봤을 땐좀 많아요.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화장솜이라든지 패드 같은데 이렇게 덜어내고 정말 소량으로만 컬러 표현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예쁘게 발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포렌코즈 립들이 되게 신기했던 게 보니까 톤을 41개로 나눠가지고 되게 상세하게 웜톤, 쿨톤, 썸머, 윈터, 뭐 뮤트 이렇게 다 구별이 돼 있어서 컬러 고르기가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발색했던 뮬리랑 뱅쇼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에 모두 입점되어 있는 컬러고요. 6월 한달 동안 제가 오늘 사용했던 요 타투 아이라이너랑 타투 틴트가 올리브영에서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딱 쟁여놓기 좋은 시기인 것 같거든요. 특히 우리 여쿨 봄웜 라이트 분들은 제가 오늘 사용한 요립 제품 그대로 조합 구매하셔서 사용해보세요. 진짜 예뻐요. 네. 그리고 오늘 블러셔하고 메이크업은 끝내도록 할게요. 블러셔도 포렌코즈 제품이에요. 제가 포렌코즈 너무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다른 블러셔 사용을 하려다가 제가 요즘에 포렌코즈 블러셔만 쓰는데 또 어떻게 다른 거를 씁니까? 그래서 요거 엔젤 컬러 요거 그냥 살짝 볼 앞에. 제가 여기 포렌코즈 블러셔를 또 애정한 이유가 요철 커버가 되게 예쁘게 돼요. 컬러 발색도 좋고 일단 이 퍼프랑은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진심 담아 영업하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이 끝인데 오늘 스타일링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뚝딴머리라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스타일링 방법은 없고요. 저는 테슬컷으로 자르고 제가 지난번에 망했던 파마를 매직으로 푼 상태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테슬컷 같은 경우는 귀 뒤로 넘겼을 때가 더 예쁘거든요. 귀뒤 넘겼을 때 나오는 여기 구릿나루 쪽 머리를 약간 볼륨감을 살짝 줘서 이 정도만 끝내줍니다. 지가 알아서 이렇게 턱선을 좀 감싸주죠? 혹시 여러분 여름철에 앞머리 좀 관리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앞머리 그냥 가볍게 시컬펌 해주시면은 비와도 크게 막 고데기 풀리고 이런 게좀 덜해가지고 저는 앞머리펌 좀 추천을 해드려요. 대신 좀 자주 해야 되니까는 금전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 막 미니 고데기 챙겨다닐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 요즘 단발 같은 거 보면은 크게 웨이브를 준다기보다는 이런 생머리가 조금 더 트렌디한 느낌이 있는데 저는 좀 너무 생머리면은 약간 뭔가 심심해 보여서 이렇게 몇 가닥을 잡아가지고요. 그냥 살짝만 웨이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학생 단발 같지 않고 약간은 좀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옛날에 단발하고 다닐 때는 물결 펌이 많이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이런 트렌드는 정말 잘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뿌리 쪽 있죠? 뿌리 쪽 너무 주저앉지 않게 약간 이런 디테일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워터 에센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손 비빈 다음에 그냥 방금 질감 줬던 애들 있죠. 그런 걸 조금 더 뭉쳐서 너무 떡지지 않게 진짜 가볍게만 만져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좀 스타일을 약간 디테일 부분만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사실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런 디테일 차이로 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약간 인스타그램에서 예쁜 사진들도 다 이런 걸로 신경을 써가지고 머리가 더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외출 준비를 다 했어요. 옷은 얼마 전에 산 프롬비기닝에서 산 저거랑 작년에 샀던 볼레로 가디건도 챙겨가려고 해요. 이렇게 오늘 가방은 요거 마디셔우드고 저는 색깔 고민 하나도 안 하고 바로 초록색을 샀어요. 요즘에 또 그린이 유행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들고 나가도록 할게요. 안녕. 진짜 예쁘다. 되게 힘들게 싸네. 마지막에 잘 안 잘려가지고. 여기다 한번 자를까? 귀여워. 어? 배고파. 뭐라도 먹자고 봐야 해. 아니야, 근데 2시간 기다리면 되잖아. 노란종이 지하가셔서 결제하실 때 직원분한테 보여주시면 되시고 공은 여기 넣어주시면 지하로 주문서 내려가. 우와. 저희가 손잡이 있는 쇼핑백이 이거 있는데도 차 하나 더 추가로 필요하실까요? 맞다. 바질인가? 뭐 너무 예뻐. 반 갈라져. 응. 존귀다. 와 색감이 너무 예뻐. 진짜. 진짜 예뻐. 그치.